어제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. 서현역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들을 지목했는데 그중 한 곳인 잠실역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자, 최하은 기자, 잠실역 예고 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네, 이 잠실역에서 20명을 해치겠다 이런 글이 어제 저녁 올라왔습니다. 이곳도 이 지하철역에서 광역 환승센터로 이어지고 이렇게 서현역처럼 대형 쇼핑몰과도 연결돼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입니다. 이런 범행 예고 글이 하루 새 15건 넘게 올라왔습니다. 강남역, 경기 오리역, 부산 서면 등이 범행 장소로 지목됐고요. 이 대치동 유명 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이 왕십리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조금 전 경찰에 체포됐고 신림동 사건 이후 이렇게 살인 예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에 붙잡힌 건 모두 5명입니다. 네, 그러면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땠습니까? 네, 마음 놓고 다니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또 핸드폰을 보더라도 조금 평소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보고 누가 가방에서 뭐 꺼내진 않는지 그런 거 좀 유의를 하면서 사람들 지켜봤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?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습니까? 네,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곳곳을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. 이 롯데타워 측도 자체적인 대테러 보안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. 네,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범죄라 미리 막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오늘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? 어떤 것들이죠? 네, 일단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면 검문 검색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. 또 이번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땐 총이나 테이저건 등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. 이 검찰도 서현역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. 네, 최하은 기자가 잠실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